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특히 학생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구경수 하십시오. 구경수? 네. 오. 다른 거 없어요. 갑자기 자꾸 코딩을 얘기하시는데요. 네. 자, 저는 이제 학교 때도 보고 그랬는데, 수학적인 사고가 완전히 완성되어 있는 친구가 코딩 배우면 6개월만 하면 고급 과정을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진짜예요. 근데 코딩만 그냥 저기 고등 수학 같은 게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코딩만 배워갖고 오죠. 네. 간단한 안녕하세요 만드는 프로그램 잘 짜요. 네. 근데 이 친구를 고급 프로젝트에 집어넣으면 아무 짓도 못합니다.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그 당장 그런 공식 같은 게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코딩을 구현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언어하고 수학으로 돼 있습니다. 아, 맞잖아요. 언어하고 수학이 안 되는 사람이 제대로 학문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이 적어도 학생 때라면, 근데 영어는 국제사회 시대니까 해야 되고요. 국어, 영어, 수학이 안 되는 사람이 학문을 한다. 어불성설이죠. 옛날에는 못해도 됐었어요, 사실. 기술 하나 배우면 먹고 살았거든요. 기술을 하나 배우면, 예를 들어서 뭐 손재주 있는 기술 하나 해가지고 먹고 살면 국어, 수학 못해도 전문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나오고 로봇이 나오면서 이걸 사람보다 더 잘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은 이런 인공지능하고 로봇을 써서 일을 하는 관리자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국어, 영어, 수학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사람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관리자일수록 더욱더욱 중요해지고 그 다른 사람을 부리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을 써서 일을 하는 사람이면 매니지먼트하고 스케줄링하고 업무를 기획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중요해지는데 내가 학자가 아니더라도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수학 능력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구경수 모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나가겠다. 힘들죠. 뭐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회 리더로서 끌고 나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컴퓨터가 인공지능을 하니까 그럼 나도 컴퓨터를 잘해야겠네. 코딩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애들 코딩 학원 보내고 자기도 학원 다니려고 그러시고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키펀치라는 게 있었어요. 아세요? 키펀치요? 키펀치. 잘 모르겠습니다. 요만한 OMR 카드 같은 생긴 거에다가 빵꾸 뚫는 기술이에요. 이게 그 옛날 그 이따만한 컴퓨터에 이진수로 입력시킬 때 빵꾸 뚫린 부분은 0, 안 뚫린 부분은 1 해가지고 이렇게 띠리리리 읽히는 카드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네.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코딩이었던 거죠. 그때 키펀치 배운 사람들이 사회 지도자가 되셨을 것 같아요. 아, 아니요. 코딩 배운 사람이시고 어떻게 될까요? 아니, 키펀치를 배우거나 코딩을 배우는 게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키펀치가 굉장히 엘리트 직업이었어요. 그걸로 취직해서 대우를 받고 회사 다녔겠죠. 코딩에도 마찬가지인데 중요한 건 이 지식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미래에 대비하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경수 포기하고 뭐 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코딩은 사실 그 인간이 쌓은 지식을 구현하는 도구의 하나니까 구경수 기본을 학생 때는 다지는 게 중요합니다. 대학 가서 코딩 배워도 안 늦어요. 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미리 코딩 배워야지. 그거 일부 코딩에 재질 있는 천재들은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TV 같은 데 자꾸 나오는데요. 어릴 때 학생 때는 구경수에 집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거를 자꾸 착각하시는데 그 애가 구경수 안 하고 컴퓨터 하면 100이면 100 게임이에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 우선 국어 영어 수학의 재미를 들리도록 해주십시오. 분명히 성공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키펀치 그게 지금은 이제 사라진 건데 네. 앞으로도 뭔가 이렇게 코딩 언어가 조금 계속 바뀌어 나가잖아요. 옛날 그러니까 제가 랭기 코 제가 저 스무 살 때 이때는 뭐 이런 거 배웠거든요. 코볼. 코볼. 파스칼. 뭐 그런 거 배웠는데 네. 지금 누가 쓰나요? 그때 배운 게 뭐 하등 아무 쓸모가 없죠. 그 C 언어는 그나마 좀 살아남아 있는데 요즘 누가 순수 C 씁니까? 맞아.
또 요즘 뭐, 요즘 많이 배우는 거는 저기 파이썬이나 이런 거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 구형하기 좋아가지고. 10년 더 지나서 누가 파이썬 쓸까요? 물론, 씨언어 배워놔서 감각이 있으니까 빨리 배우겠죠. 그런데 그거 빨리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형 프로젝트 같은 거 들어갔을 때, 정말 컴퓨터 시스템 엔지니어로서의 자질을 가지려면 코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수학과 영어와 이런 기본 학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풀어내는 이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코딩을 해야 그 사람이 경쟁력이 있는 거지, 코딩만 할 줄 알면 그냥, 사실 인공지능이 코딩도 할 줄 알거든요, 이제. 네. 아시죠? 네. 인공지능이 더 잘해요. 반도체 설계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코딩만 할 줄 알면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반드시 국영수 기본을 제발 좀 다져주십시오. 거기에 커뮤니케이션 기술. 네. 와. 사실 수학도 기계와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커뮤니케이션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 아까 그 수학 얘기해 주실 때 네. 고등 수학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거는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제한이 없죠. 배울 수 있는 한 그 수학은 사실 끝이 없는 학문이잖아요. 학생 때 본인이 올라갈 수 있는 수준까지 높여놓으면 좋습니다. 대수학까지도 올라가면 좋은데 그 만약에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필요한 만큼의 수학은 반드시 다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거 몰라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분들 있거든요. 그냥 계산기 돌리고, 그냥 뭐, 부하직원한테 물어봐서 그냥 계산시키고, 뭐, 그냥 그 부분은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하면서 이제 대충 자기는 다른 일이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갖다 관리자가 되고 나면은 나중에 그 부분이 말이 안 통해버리는데요. 계속 문제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 필요한, 이미 직장인이시면 자신이 업무에 필요한 거는 뒤로 돌아가서라도 공부를 다시 다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 학생 때라면은 수학을 최대한 많이, 국어, 영어, 수학을 최대한 많이 해서 어떻게든 많이 해놓으시면 본인이 나중에 직업을 선택할 때 선택하시는 길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예. 아, 그 되게 좀 궁금해지는 게 또 예. 많이 그런 걸 보셨고 또 조언도 예.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그 우리나라 그 국영수 그 점수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에서 점수 잘 맞으면 되는 건가요? 공부법이? 그게 좀 그렇죠. 잘 해놓은 친구는 점수를 잘 맞을 텐데 점수 잘한 친구가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해서 점수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시험 테크닉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뭐 그게 그 뭐야 이런 교육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점수를 잘 받으면 사실 그 테크닉도 존중을 받아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뭐 공부만 잘하냐, 뭐 사실 아는 거 없고 공부만 잘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공부만 잘해서 아는 거만은 그 공부만 잘한 친구들 모아놓은 서울대 카이스트 학생들이 처음 많이 하죠. 훨씬 더 똑똑하거든요, 사실 실제로 실제로 아는 게 더 많고 그 점수하고 실력은 어느 정도 비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너무 점수 위주 교육이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를 너무 점수 따기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면 되는 문제니까 실력을 늘려서 점수를 따려고 해보세요. 그럼 네. 여러분들 훨씬 더 그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국영수. 야, 이거 되게 국영수 딱 들으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게 뭐냐? 국영수 딱 이러니까 뭔가 되게 머리를 한 대 딱 얻어맞은 듯한. 이게 사실 점점 그 시대가 될수록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과거, 이게 사실 학문의 기본인데요. 이 세 가지가. 그 과거에 돌아가서 3차 산업혁명 시대 이전, 뭐 2차 산업혁명 시대 이때는 그냥 육체노동을 해도 먹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 되면 알바하고 뭐하고 뭐 어떻게 저기 다른 자잘한 일하고 손기술 하나 있고 이런 먹고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공지능이 쫙 퍼지면서 사실 파트타임 잡 같은 건 거의 다 이제 대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또 생기겠죠. 여러 가지. 다른 일이 또 없진 않을 텐데, 그때에 비해서 훨씬 힘들어요. 옛날에는 그 기초 학문이 없는 사람들 잡을 잡고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잡기가 더 힘든 세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영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제는 좀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준 부모님 입장이시면 그 부분 진짜 충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학생인 분이 이걸 지금 보고 계시다면 굳이 마음을 고쳐드시고 코딩보다는 국영수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싶고요. 예. 또 이미 직장인이신 분이면 영어 공부는 이상하게 하세요. 나 이제 외국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 업무에 필요하니까 하시는데 국어 수학을 안 하세요. 이제 이 세 가지를 고르죠. 공부를 해보시면 더 성취가 빠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 이미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커뮤니케이션 스킬하고 매니지먼트 능력을 키우는데 좀 더 역량을 많이 쏟으시기 바랍니다. 직원 관리를 못하거나 다른 사람들하고 오해를 사거나 뭐 아니면 서로 협력이 안 된다고 하면은 점점 힘든 세상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인공지능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거고, 그러니까 혼자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막대한 역량을 갖고 있고 혼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세상인데, 그냥 혼자 일을 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걸 서로 연결해갖고 서로 시너지를 막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사라는 건 시너지를 내는 데죠. 근데 거기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버린다고 조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 되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기본은 뭐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국어죠. 바른 언어를 구사하고 예, 정확한 표현을 써서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추가로 커뮤니케이션 스킬 교육 같은 걸 직장인분들은 좀 받으시면, 서로 이제 오해 없이 말하는 법, 부드러운 말씨를 쓰는 법, 이런 것들 좀 받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일상생활에 대화하고 물건 생활할 때는 사실 필요 없을 수가 있는데, 고등한 사고를 하고 고등한 업무를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해져요. 네, 그러니까 꼭 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막 로봇이 막 뛰어다니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하는데 수학을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좀 꼭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과학은 쓸모가 많습니다. 네, 그거 보면 꼭 기억해 주시고 과학 공부들 모두 열심히 하는 그런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자님이 그 과학의 쓸모, 네. 또 기회가 되신다면 꼭 읽어보시고, 아, 과학이 이렇게 쉽고, 네. 그러면서도 이렇게 일상에 큰 도움이 되는구나, 그런 것들도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과학의 쓸모를 쓰신 전승민 저자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깊은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